안녕하세요. 플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페인트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페인트볼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자면 안에 페인트볼이라는 요걸 넣고 서로 빵빵 싸서 네, 페인트를 묻혀서 서로 죽이는 게임으로 네,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페인트볼을 맞지 않고 도망을 잘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뭐 많이 아프진 않고요. 그냥 페인트를 터뜨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 근데 이제 페인트가 당연히 들어있겠지만 또 페인트볼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페인트볼을 열어서 볼 겁니다. 바깥쪽은요, 젤라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페인트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어린이가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만 18세 이상의 어린이들만, 네, 사실 어른이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인트볼 네, 열어보기 실험만 진행을 할 거랍니다. 네, 페인트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기에는 안쪽에 여러 가지 색상의 페인트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페인트볼 안쪽에 어떤 물감이 있을지는 열어봐야 알겠죠? 네, 페인트볼을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용으로 다른 게임이 있는데요. 그게 레이저건이라고 해요. 네, 그건 아프지도 않고 재밌겠죠? 네, 좋습니다. 책상 위에 이렇게 네, 덧대서 네, 판을 깔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페인트볼들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파란색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찔러볼 거예요.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네, 철사로 하니까 안 되네요. 어머, 네, 터졌어요. 네, 보시다시피 초록색 페인트볼 안에 노란색 페인트가 들어있었는데요. 멋지네요. 네, 바깥쪽 지금 껍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네, 페인트가 꽤 많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 거 벌써 다 열어봤는데요. 안쪽에 노란 페인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건요, 파란색 페인트볼인데요. 또 핀으로 다시 한번 찔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파란 거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으로 나와요. 노란색 페인트가 들어있었네요. 바깥쪽의 색깔이 달라도 안쪽 페인트가 같은 색이 나올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쭉쭉 폈을 때는요, 페인트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조금 묽은 페인트인데요. 약간 뭔가 오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약간 아크릴 물감의 냄새가 나요. 네, 안쪽을 열어봤고요. 지금 손을 지금 씻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손이 깨끗하게 씻긴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 아이들의 안쪽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 바깥도 좀 더 궁금해요. 네, 이 젤라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잔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물을 담아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담가봤는데요.
일단 물에 넣었을 때는 별달리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로는요, 일단 가위로 열어볼 겁니다. 가위로 한번 안쪽을 살펴볼게요. 굉장히 바깥쪽이 지금 딱딱해서 열기가 힘들어요. 네, 거의 한 번에 잘라지지는 않네요. 네, 안쪽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네, 요것도 안쪽에 또 노란색 페인트가 들어있었네요. 그리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 젤라틴으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는 얇아요. 네, 또 물감 양 같은 경우에는요, 꽤나 많죠. 네. 하나만 딱 터져도 굉장히 많이 물감이 묻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완전히 열어서 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 껍데기는 굉장히 딱딱해요. 네, 물에 있는 거를 이제 보니까요, 계속 넣어놓어 보니까 바깥쪽도 좀 녹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요 바깥쪽에 파란 거가, 네, 파란 젤라틴 부분이 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지니까 말랑말랑해졌어요. 흥미로운데요. 네, 물에 오랫동안 넣어놨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주 그냥 젤리처럼 됐어요. 네, 굉장히 축축해서 지금 자꾸 미끄러지니까요. 살짝 꺼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탱탱물처럼 튕기거나 하지는 않고요. 아주 조금 튕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아이도 열어볼게요. 네. 원래 딱딱하던 게 이렇게 말랑해지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보이시죠? 네. 터졌네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터뜨리기가 쉬웠어요, 지금. 지금 말랑말랑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도 안쪽에 노란색 페인트가 들어있었네요. 그럼 한번 저어서 섞어볼까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페인트볼 안에 있는 이 페인트로 페인트질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궁금점이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요. 물에 있던 거랑 바깥에 있던 거 지금 굉장히 다르죠? 색깔도 조금 많이 달라졌고 또 말랑말랑한 것도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던 게 훨씬 짙은 색이죠?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건요, 그냥 꼭 눌러서 터뜨렸고, 두 번째 건은 한번 찔러봤고요, 세 번째 건은 가위로 잘랐고, 네 번째 건은 또 물에 오랫동안 넣어뒀다가 톡 터뜨렸는데요.
네, 페인트볼 네 가지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실험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과 장난감 리뷰들 감상해 주세요. 네, 집에서는요, 이 실험 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슬라임 실험들도 있으니까 저희 동영상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